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화영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허위의 주장으로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흔들어 놓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화영이 이재명 대표한테 대북 송금 관여 사실 다 보고했다라는 것도 100% 진실 아니냐라고 지금 그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는데 그 전후 사정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얘기를 한 것이 검찰에서 술자리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직급에 있었던 그 당시에 이제 변호사 됐죠. 그렇죠. 나왔으니까 소개시켜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회유를 당해서 이러한 진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일단 검찰청 많이 가보셨잖아요. 그렇죠. 술을 마실 수가 있나요? 저는 정말 진짜 궁금해요. 술 마시려면 밑에 있는 지하에 식당 가야죠. 군대 식당. 이 검찰청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작아요. 네. 그래서 거의 사무실 작은 데 수준에서 물론 검찰, 그러니까 검사님이 계시는 방은 따로 있지만 그 방은 잘 안 들어. 검사님만 들어가시는 그렇죠. 거고. 보통은 이제 진술을 할 때에는 다 굉장히 작은 사무실에 한 네다섯 분이 같이 계십니다. 그렇죠. 검사가 네. 여기 딱 앉아 있으면은 이쪽에 그 수사관님, 이쪽에 수사관님, 네. 그 옆에 이제 검찰청 여직원 한 분 네, 있는 맞아요. 그 정도 작은 규모죠. 그러니까 아마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했던 게 제가 정확히 뭐 410몇 호라고는 봤지만, 네. 근데 그게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큰 만약에 사건이면은 한 다섯 분은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다섯 분이 계신다라고 했는데 술을 마신다. 그리고 요새는 야간 진술을 받으려면 또 별도의 네. 동의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진술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죠. 우리가 많이 이례적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네. 납득이 안 되죠. 거기다가 지금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에서 호기롭게 얘기하잖아요. 야 쌍방울 직원들 야 와 그럼 법원 앞에 수원 검찰청 광교로 옮겼는데 거기 검찰 앞 삼거리에 보면은 연어 전문점이 있어. 그 연어 전문점에서 연어하고 사와라고 해서 쌍방울 직원들이 부랴부랴 가서 거기서 한 다음에 출입카드 받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고 엘리베이터도 1313호까지 올라가가지고 그걸 했다고 하는데 우리 이제 20년 넘은 이제 우리 법조인 진짜 어떻게 보면은 예. 이제 검찰청을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면은 들어가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시청자들은 다 워낙 올바르게 사신 분이니까 예. 검찰청은 안 가보셨겠죠? 예. 그러면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공항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공항 수준 이상의 보안 수준을 네, 보죠. 체크를 그렇죠. 몇 번 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연어를 사갔다? 예.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러죠. 호호호 코미디다 코미디 뭐 이런 느낌이 확 들죠. 음식 같은 게 있으면 네. 좀 뭐 맡기고 가셔서 아주 그렇죠. 하면은 찾아가시라고 그렇죠. 하실 가져오면은 그러고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만에 하나 잘못 음식을 줬는데 거기에 독이라도 들어 있으면은 검사 그걸로 끝인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검사가 자기 인생을 걸지 않는 인생을 걸지 않는 다음에는 벌써 자백은 다 하고 조서도 다 받아놨는데 굳이 연어를 왜 먹냐? 연어를 왜 먹여? 저는 일단 이걸 보면서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갔는데, 전 두 번째가 더 이상한 게 저는 오늘 총장님 말씀도 그러면 이화영 진술이 다 맞냐? 이 말씀은 전 또 왜 하셨을까? 전 좀 그것도 궁금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화영의 진술은 이재명 대표한테 반대되는 선은 진술이었는데? 네. 지금 술 마셨다는 진술은 자기의 그 전 진술, 이재명 대표한테 나빴다는 진술을 번복하기 위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다시 그것을 총장님이 번복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맥락상 그 이원석 총장 같은 경우에는 허위 주장으로 사법 시스템을 흔들어 대지 말라. 더 이상 사법부와 법원의 재판에 정치권이 관여하지 말라라고 네네네. 하면서 A 진술과 B 진술이 있는데 A 진술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아무것도 얘기하면서 번복했던 하면서 했던 B 진술 이것만 100% 맞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B만 맞고 A는 하나도 거짓말이냐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전체 맥락을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어떤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전체 뭐 이화영 외에는 관련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자백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백하고 네, 있고 자백하고. 물적 네. 증거 같은 경우에도 그 무렵에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문순 그 강원지사는 됐고 지금 북한에 가가지고 뭐 술 마시고 뭐 짜장면이 아니지 냉면 먹고 하는데 유일하게 민주당에서 경기지사인 이재명만 쏙 빼놓고 가니까 빡친 거지. 그러면서 야 평화부지사 해 해놓고는 야 쌍방울 하고 다 해가지고 저기 해서 우리 내가 대통령 되려고 하면 이거 우리 민주당에서는 통일 사업 안 하면은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일치해서 관련자들이 다 그와 같은 일을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유일하게 이화영만 부인하다가 그런 곳을 보니까 돼지라고 하니까 야, 씨, 이거 빼박이네. 아, 이게 큰일 났네. 하다가 갑자기 술 마셨다고. 갑자기 나고 또 다 자백해 놓고는 이제 그 부인이 와가지고 당신 정신 차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정성호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야, 이재명 대통령. 되니까. 에. 되니까. 야, 잘 생각해. 이러고 갔던 거 아닙니까? 특별면회 그렇죠, 하면서. 그렇죠. 접촉 차단 시설 유리 있는 데가 아니고 특별면회 해가지고 얘기하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이 특별면회는 뭐냐면 저희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전에 그 전도연 씨랑 그 영화가 있어요. 그 인디안 서머? 뭐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뭐더라? 근데 이제 거기가 보면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면회를 하는 곳은 앞에 이렇게 유리가 막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밀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밀량 아니고 밀량도 안 전도연 밀량도 씨. 맞고. 예. 근데 황정민 씨랑 둘이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뭐 하는 게 있는데 근데 이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변호사와의 면회는 진짜 이런 테이블에 그냥 둘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편한 거거든요. 그 피고인이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근데 특별 면회다. 근데 특별 면회는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나요? 잘 못하죠. 네. 그런데 이화영 재판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 특별 면회를 수십 회 했을 겁니다. 그리고 변호인 접견도 뭐 수십 회가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은 항상 뭘 조사를 하고 뭘 할 때 본인의 변호사들 특히 민주당의 당적을 둔 변호사들이 지금 거리에서 변호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검사가 회유하죠? 못하죠. 거기다가 언제 뭐 무슨 진실의 방으로 야 CCTV 꺼 야 창문 커튼 쳐 요새 마동석입니까 지금 그런 게 도대체 어딨어요 요새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영화에서라도 해가지고 범죄도시에서 정이라도 그렇게 정말 구현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영화잖아요 못합니다 그렇게 안 되죠 예. 그래서 일단 이게 너무 이상하고 보시면은 이게 우리나라 검찰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바로 검찰에서 피고인 신문 중에 해당 부분의 녹취록을 공개를 했어요. 공개했죠. 공개한 내용 중에 보시면 한번 살펴주시죠. 술을 마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마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마셨습니다까지 했으면 우리 검찰이 아니죠. 어떤 술을 마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종이컵에 따라가지고 나눠줘 마시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술을 마시는 사람인데 마셔본 사람이죠. 성인이니까. 술 좋아하지 뭐. 아닌데. 아니 제 말씀은 이화영. 이화영. 네. 그런데 네. 마셨을 때 이게 맥주인지 소주인지 막걸리인지 이런 거는 알 수 있죠. 와인인지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런데 모르겠다 했어요. 일단. 근데 그게 술이라는 건 어떻게 아셨어요? 했더니 입에 댔더니 술이던데요. 냄새가 일단 술일 텐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직접 마셨으면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떤 술이었냐 했더니 나중에 소주였다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어떻게 교도관들이 안 물어보나요? 전 여기에서 검찰들이 말하는 게 너무 맞는 게 교도관들은 정말 바로 옆에 붙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딱 옆에 딱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다니까요. 두 명씩. 네. 그리고 네. 이제 갈 때도 바로 옆에 그럼요. 화장실 갈 때도 따라간다고. 네. 맞아요. 네. 여자 같은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여자도 교도관이 따로 예.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딱 질문이 진정이 아니고 술 냄새가 없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걸 교도관들이 몰랐다는 말씀이세요?
이건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모를 수가 상식적으로 없어요.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의문이잖아요. 예. 그건 뭐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조금 이 4월 4일의 녹취록과 지금 이화영 씨의 진술이 굉장히 좀 배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저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 조사 참여하다 보면은 특히 구속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교도관도 퇴근해야 되거든요. 맞네요. 맞죠. 맞죠. 교도관도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5시에 정도는 다 조사하고 나가야 거기에서 그 광교에서 그 동서울 인터체인지 그 우리 수원 경기장 옆에 있는 구치소까지 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 그러니까 퇴근 이후에까지 법정 저기 어디지 그 검찰에서 조사를 있었다. 받아야 된다고 하면은 네. 미리 교도관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렇죠. 사실 교도관하고 검찰 이 검찰하고 법무부가 이 관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존중하잖아요. 야, 이리 와. 절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거 야간 조사하면은 교도관들을 퇴근을 못하니까 굉장히 미안해한다고요. 그래서 미리 교도관한테 양해 구하고 맞죠. 네. 그래서 아 이런 게 조사를 야간 조사를 해야 되니까 저녁 식사하고 하니까 교도관님들 식사하시죠. 이런 얘기 다 물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요. 그런데 그날 왔던 교도관 누구도 그런 말 안 했죠. 그런 얘기를 네. 안 했다고. 그리고 그때 그 지금 그 이화영을 비롯한 민주당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그날 다 교도관들은 일찍 다 들어갔고 구치감이 있었고 뭐 술 먹고 그런 거 없었다라고 지금 일치해서 진술을 하는데 유일하게 아니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근데 생각해 보시면 교도관들이 왜 검찰에서 술을 술을 좋아하나? 아니 근데? 드시고 싶으면 퇴근을 해서 드시지. 퇴근해서 못 드시지. 거기서 이거를 굳이 드실 이유도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최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호기롭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러면서 출정 일지 같은 거 다 내라고 하니까 네. 다 민주당이 그 검찰이 다 네. 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어. 그리고 관련되는 그 교도관들한테 다 물어봐도 그거 술 먹고 그런 적 없어요. 얼굴 시뻘거가지고 뒤에 간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렸고 술 마신 적 있냐 해도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했고 장소도 지금 뭐야 뭐 1313호 검사실 앞 1315호라고 했다가 1313호 검찰청 네. 검사실 안에 있는 그 조사실 영상 녹화실이라고 했다가 다음번에는 뭐 검사실이라고 했다가 그랬다가 이제 그런 분들이 하나도 사실이 아닌 게 밝혀지니까 뭐라고 했어요 어제 더 이상 날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겠다. 이게 전형적인 거짓말 아닙니까? 진실이 하나지 어떻게 아니, 세 번, 네 번 바뀝니까? 보통은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날짜를 특정하고 싶겠죠. 그렇죠. 나는 이 날짜에 진짜 이랬는데 왜 이걸 자꾸 나를 거짓말이라고 얘기해? 라고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죠. 예. 근데 더 이상 날짜를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진실을 밝히지 않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 진실인지 본인도 헷갈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본인도 수 헷갈리는 있다. 게 아니고 명확한데 거짓말하는 거죠. 사실 회의를 하면은 진술하기 전에 회의를 하고 하는 것이지 다 진술 다 받고 6월 달 초부터 해서 6월 20일 경까지 몇 차례 서너 차례에 걸쳐서 스스로 변호인 참여하에서 자백하면서 그거 이재명한테 다 보고한 거 맞습니다 라고 해놓고 네.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또 회유를 또 뭘 받으려고 그 이후에 6월 30일, 7월 3일, 7월 4일, 7월 5일 다 자백 받았는데 그때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장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압박했다고 했다고 그랬다가 나중엔 회유했다고 하고 도대체 뭐가 진실이에요? 우리 검찰이 검경 수사권이 이제 분리가 되면서 더 이상 그렇게 압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없어요. 생각을 하는데 예. 굳이 또 그렇게 하신다면 그러고 1313호 검사님이 이재명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겠어요? 아니요. 아니죠. 자기는 자기 일할 뿐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검찰 독재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납득이 갑니까? 아니 검찰이 독재를 하지 못하도록 검경 분리를 시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와서 또 검찰이 독재를 한다니. 네. 권한도 없는데 무슨 독재를 하는지. 아니.
진짜 검찰 독재라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화영을 비롯한 이재명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공수처의 독직, 그러니까요. 직권남용으로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안 하죠? 공수처가 요새 일이 없다고. 일도 없어. 사장도 없고 부사장도 없어. 지금 1, 2, 3번이 다 안 계신다고 지금 1, 2, 3 다 없어. 네. 그렇다 하더라도 공수처에 고소를 해야지. 이 정도가 검사가 독재를 했다. 술 먹여가지고 족쳐가지고 자백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독직폭행 내지는 뭐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해당 검사 고소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왜 안 하죠? 당연하죠. 해야죠. 왜 안 하죠? 했다가 아니 여기 너무 증거가 다 있잖아요. 아니 했다가 녹취록부터 시작해서 네. 그러니까 하면은 무고죄로 대치기 당할 것 같으니까 안 하겠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가지고 검사를 형사처벌, 징계처벌 받게 하기 위해서 고소를 했다고 하면은 그거는 형법상 딱 떨어지는 무고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검사님들이 매일 보시는 게 그런 일인데 무고를 설마 하시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제 말씀은 네. 이화영이 그러니까 검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그렇죠. 술 먹이고 하고 억지로 어떻게 보면 강압에 의해 가지고 하게 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뭐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거의 그 정도의 어떤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어떤 이화영과 이재명이 무고를 당했다고 그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면은 이재명이건 이화영이건 해당 검사 그리고 검사장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공수처의 독직 내지는 직권남용으로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건 법조인이라고 하면 누가 그런 보면 뻔하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하죠? 안 하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하시죠. 결국 이 모든 얘기는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방탄돼가지고 대선에 나오고 대선에 나와가지고 당선되면 사면권 발동해가지고 이거 다 사면시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진 것 아니냐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시점이 애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화영 씨가 이재명 대표한테 그러니까 반대의 주장을 할 때는 원래는 대통령이 될 줄 알았는데 그래. 안 됐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될 것 같으니까 뒤집혔죠. 그러니까, 갑자기 진술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저는 이 시점도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결국 이건 사법 책임이 큰 거죠.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본인들도,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베스킨 라빈스 31, 31명 정도의, 이거는 정말 체포 동의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국회에서 통과한 다음에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했는데, 위증교사 부분과 같이 다 범죄가 소명된다고 해놓고도 구속영장을 기각해버렸단 네. 말이에요. 조국에 대해서도 1심 실형 2년, 2심 실형 2년 선고해놓고도 또 무슨 방어권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구속을 안 했는 그에 따른 후과 아닙니까? 결국 사법부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 보니까 그 산으로님 왜 이런 계속 이런 거짓 프레임에 끌려가는지 보는 동료 시민들 너무 답답합니다. 검찰은 더 세게 나가야 되는 건 아닌가요? 실제로 지난 12월 달에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이 여의도에서 차 타고 카니발 타고 중앙지방법원뿐만 아니고 이 경부산 라인 타고 수원까지 가는 그거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12월 무렵에 소환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또 한 번 구속영장 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했었었는데 지금 이재명에 대한 수사 쌍방울 대국송금 수사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일단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은 지난주에도 설명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쌍방울 대국송금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이게 이제 돈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쌍방울이 과연
돈을 쌍방울이 원해서 보낸 건지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알고 있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 사실은 이화영 측에서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갑자기 또 이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발언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변호사님이가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증거는 인증과 물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증은 돈이 흐르는 게 있어요. 이걸 아무리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으로 바꾼다 그러지 않았지만 그렇게 하면 어차피 돈이 흘러간 경로가 있기 때문에 늘 민주당 그 대변인들께서 얘기를 하세요. 돈이 흘러간 사람이 범인이다. 근데 그것을 저는 검찰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이 모르고 있었는데 과연 이렇게 사람들을 예를 들면 체포를 하거나 기소를 하거나 할까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 이게 기소를 못하게 되는 상황인데 기소를 하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겠죠. 네. 거기에다가 본인들의 개인적으로도 법원에 가서 기각을 당한가 법원에서 이제 영장 기각되거나 네. 이렇게 하면 본인들의 인사고과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얘기를 하죠. 이원석 검찰총장 당신 직을 거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야 된다는 게 서울법대의 그 어떤 학훈 아닙니까? 그래요? 아, 그럼요. 서울법대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멋지네요. 네. 네, 그런데 네. 결국 뭐 정의의 종도 있고 뭐 그런데 결국 이원석 검찰총장이 단순히 이제 뭐 허위 주장으로 사법 시스템을 흔든다라고 하면서 이화영이 이재명의 대북 송금에 대한 진술 그 100% 진실이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빨리 수원지검에 수사 지휘를 해서 이재명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것이죠. 맞죠. 물론 뭐 지금 1심 판결이 지금 다가오는 6월 7일입니다. 이제 그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그 판결을 보고 이재명에 대한 소환조사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총선을 보면서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짜 언제까지 이재명의 이런 무도한 일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찰의 역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검찰의 역할 사실은 매우 중요했었는데 많은 권한을 뺏어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이제는 전 비대위원장이시고 한동훈 장관이실 때 검찰의 역할을 다시 조금 가지고 상당히, 오셨어요. 예, 예, 예. 근데 이게 적극적인 해석을 예, 통해서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보시면 더 아시겠지만 이게 진짜로 검찰이랑 경찰이랑 예를 들면 사건을 하실 때 우리가 경찰분들도 잘 아시죠. 근데 경찰분들과 한번 우리가 삼심이 있잖아요. 그럼 경찰분들이랑 한 번을 하고 나는 또 하고 싶을 수 있잖아. 그럼 검찰한테도 얘기를 하고 싶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다 차단을 했어요. 다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네, 거의 이제 일반, 할 수가 없어. 일반 분들은 뭐 예를 들면 뭐 마약 수사라든지 큰 경제 수사 이런 거 아니면은 검찰의 판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검찰이 싫어서 검찰의 권력을 떨어뜨려서 그게 아니라 그 반대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검경 수사권을 분리했을 때 그 반대의 불이익은 누가 입는 것인가? 모두 국민들이 네. 피해를 범죄 모두, 피해자가 네, 제대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렸어요. 옛날에는 검사는 사실 검사가 거악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법원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우리 다닐 때 법원을 선호하지 검찰을 덜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검사는 2년마다 전국 또 돌아야 되는 마치 장교 아빠를 둔 가족들처럼 그러니까 군인들도 정말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검사들도 뭐 서울중앙지검에 있으면 계속 있는 것 같지 아니에요. 막 뭐 한동훈도 그랬잖아요. 부산 보냈다가 뭐 진천 보냈다가 해남 보냈다가 막 그렇게 해버린다고요. 그만큼 이게 직업적 안정성이 참 떨어져가지고 검사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 그 우리 토세력들과 유착될 가능성이 경찰보다 훨씬 떨어져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좀 이따 가버리니까. 그 반면에 경찰은 어때?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이 가서 계속 있다 보니까 실제 어떻습니까? 아마 그 최 변호사님도 실무하시다 그런 일이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 변호사는 풀어주는 일이지 고소하는 일은 사실 좀 저희가 적죠. 고소할 때 조금 좀 마음이 좀 거북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있는 사람들 오면 뭐라고 하냐면 변호사님 다 얘기해놨으니까
고소장만 이쁘게 써주세요. 경찰서장, 수사과장 다 손 써놨습니다. 이런 케이스 사실 적지 않거든요. 그런 걸 막아주는 게 검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없는 사람, 서민들이 변호사, 법원, 검찰 다 이게 사법시험 합격하고 변호사 시험 합격했는 그런 사람들 해서 뭐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하면서 안 되면 뭐 변호사로도 나가고 그래서 어떤 그 비리로부터의 어떤 방어막이 일반 어떤 공무원보다는 그 법원 검찰이 좀 오히려 적지 않습니까? 그게 좀 더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저는 경찰분들도 존중합니다. 아 물론 그렇죠. 아, 네. 존중하고 네. 근데 이제 제 말씀하시는 게 똑같은 말이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 분, 그러니까 지방법원 그리고 고등법원, 대법원의 세 번을 판단을 받는 게 좋은 것처럼 경찰과 검찰의 판단을 두 번 받는 게 더 좋은 것이다. 그렇죠. 예. 네.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하는데 지금은 경찰은 모든 걸 다 한다고 해가지고 이게 속도가 안 나. 그렇죠. 속도가 안 나. 검찰은 할 일이 없어. 워라벨이야. 이거는 조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경찰분들 같은 경우는 워낙 여러 사건들을 다루시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또 이것을 다 사건이 본인 사건은 빨리 이게 뭔가 해결이 되고 싶은데 그렇죠? 예. 이게 잘 안 되니까 참.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 지금 그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이상하게 돼가지고 재판이 너무너무 지연되고 그렇죠. 또 고소고발 사건은 옛날에는 검찰하고 경찰이 나눠서 이걸 가지고 그 서로 이제 역할 분담이 되면서 서로 견제가 균형이 됐는데 이제는 모든 걸 다 떼가지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리고 그게 검소완박이죠. 네, 맞아요. 경찰한테 다 줘버리니까 인력은 한정적이고 늘리지 않는데 그 모든 걸 다 해버리니까 경찰도 지금 내부적으로 힘드시죠. 실무자들은 정말 보글보글 끓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참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이런 검소완박과 관련해서도 입법적 개선 좀 22대 국회에서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